계속해서 서피스를 편집하는 명령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플릿 앳 아이스커브란 명령을 이용해서 아이스커브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자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피스에서 커널 투 커널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같이 서피스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아이스컵을 이용해서 잘라주기 위해서 서피스 메뉴에서 스플릿 앳 아이스컵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스플릿 할 오브젝트 선택하라고 합니다. 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클릭합니다. 그러면 서피스 위로 커서가 이렇게 왔을 때 검정색 라인이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잘라주고 싶다. 그러면 해당 지점에서 클릭합니다. 또 클릭합니다. 이 방향을 바꿔서 잘라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토글을 아니면 열을 클릭해준다. 토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이 V방향으로 바뀝니다. 클릭. 또 클릭을 해줍니다. 이제 스플릿 작업을 마치고 싶다. 라이트 클릭해줍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스컵을 이용해서 서피스가 재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특정 서피스를 아이스컵을 이용해서 즉 X 또는 Y 방향으로 잘라줄 수 있습니다. 제거하고 이번에는 Shrink Trimmed Surface라는 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서피스를 트림했을 때 컨트롤 포인트의 위치가 원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컨트롤 포인트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커널 투 커널을 선택하고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할 필요 없고 얘를 한번 선택하고 보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가 4개밖에 없는데 좀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컨트롤 포인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빌드 선택하고 클릭 포인트를 한 8개 정도씩 더 많은 것 같고 한 6개 정도씩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인풋 리트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리트림 하지 않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컨트롤 포인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컨트롤 포인트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얘를 좀 컨트롤 포인트는 좀 잠시 라이트 클릭해서 감춰주겠습니다. 얘를 트리밍을 해주겠습니다. 얘를 트리밍을 이런 식으로 이 컵을 이용해서 얘를 트리밍할 겁니다. 트리밍하기 위해서는 이쪽 트림을 클릭합니다. 트림 툴을 클릭한 후에 커팅 오브젝트와 스플릿 오브젝트 모두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단 라이트 클릭한 후에 트리밍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합니다. 바깥쪽을 트리밍하겠습니다. 클릭. 그럼 이제 안에만 남습니다. 라이트 클릭. 이제 얘를 선택하고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같이 컨트롤 포인트들이 나타나는데 이 컨트롤 포인트들은 원래 트리밍 되기 전에 있던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지금 보고 있는 이 컨트롤 포인트의 위치는 트리밍하기 전에 사각형 형태에 나타나던 컨트롤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얘들을 라이트 클릭하고 좀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한요 정도까지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하고 얘를 선택하고 당연히 컨트롤 포인트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 포인트가 이제 얘가 트리밍 됐으니까 이 트리밍된 오브젝트에 맞게끔 좀이 트리밍된 오브젝트의 경계에 맞게끔 좀 축소해서 배치하고 싶다. 그것이 가능한데 서피스 메뉴에서 서피스 에디터에서 Shrink Trimmed Surface Shrink Trimmed Surface 얘를 선택하고 얘를 클릭하고 라이트 클릭해준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포인트들의 위치가 트리밍된 오브젝트의 경계에 맞게끔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포인트들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트리밍된 오브젝트에 맞게끔 컨트롤 포인트가 새롭게 자리를 잡게 해준 후에 이 컨트롤 포인트를 수정하면 좀더 이쪽보다는 좀더 정교하게 서피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서피스를 트리밍한 후에 특정 서피스를 트리밍한 후에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수정 작업을 해야겠다. 그때 트리밍된 오브젝트에 맞게끔 컨트롤 포인트의 위치를 새롭게 맞춰주기 위해서 서피스 메뉴에서 슈링크 축소하다 그런 뜻입니다. 슈링크 트림드 서피스란 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인데, 서피스 메뉴에서 서피스 애 툴에서 여기 스플릿 앳 아이스 커브, 스플릿 앳 아이스 커브 이 명령은 실질적으로는 여기 스플릿 명령을 선택한 후에 이 옵션에서 아이소 커브를 선택하고 작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플릿할 서피스를 선택하라. 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 봤던 여기 뭐 디렉션 V 토글 이 옵션에 나타납니다.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라이트 클릭하겠습니다. 서피스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